아니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는 건 좋지만 언제나 그렇듯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 황사. 그런데 요즘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몽골에서 모래폭풍과 황사로 인해서 많은 유목민이 실종 및 사망했는데요.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이 황사가 아래로 내려와서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 도시가 온통 누렇게 뒤덮였다고 해요. 지난 15일 웨이보에는 황사를 풍자하는 사진과 글들이 넘쳐났는데요. 몇 장 같이 볼까요? 중국의 화성 탐사선인 텐원 1호가 보내온 화성 사진 같다. 퇴근해야 되니까 울트라맨을 부르자. 낙타를 타고 출근해야겠는데 낙타는 어디서 살 수 있냐는 반응들. 또 진시황릉의 병마용과 합성하기도 했네요. 중국의 기상국은 이번 황사가 10년 만에 최악의 규모로 그 피해 범위도 넓다고 밝혔어요. 베이징을 포함한 황사 피해 지역들 대부분이 공기질 5단계 중에서 가장 나쁨 단계를 기록했고, 베이징의 일부 지역은 세제곱미터당 9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대요. 결국에 베이징시는 올해 처음으로 황사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런데 이 황사가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이 한반도에 유입된 황사가 가장 심할 걸로 예보했고, 미세먼지 농도는 차차 낮아지지만 이번 황사가 단발성에 그칠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피크닉이나 등산을 가보려고 해도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외출하기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 관련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딱 이맘때 주식시장의 관심을 모아 받는 종목들 몇 가지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코로나19로 이미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 관련주로는 웰크론, KM, 모나리자, 오공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집과 학교, 사무실 등 실내에는 꼭 이거 켜둬야죠.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관련주로는 위닉스, 하츠, 파세코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터 관련주는 크린앤사이언스, 한독 크린텍 등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 정말 많은데요. 제가 언급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관련주가 있으니까 영웅문에서 섹터별로 종목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황사와 미세먼지를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무엇보다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좋아요.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이겨내야죠. 건강관리 잘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